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뉴욕 증시 본장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존스와 S&P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차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2조 달러 부양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1조 달러 부양책인데요. 가족 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예상치 61만 7천 건을 하회한 54만 7천 건이 발표되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지표 회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가 시장에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도 선물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시황 마스터라고 또 불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시황을 정말 쉽게 또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하시네요. 과하시네요 오늘. 왜요? 해왕, 시황 좀 약간 라임 맞지 않았나요? 라임은 맞았는데 네.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 그러니까 약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럼 저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가족 부양 관련해갖고 법안 발표 내용이 떴어요. 네. 바이든 정부의 가족 부양 정책. 지금 나오는 내용이 초초라는 표현을 해요. 초초 거대 부양책.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2조 달러죠. 2조 달러. 2조 달러가 이제 3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상황 한순간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은 부양의 시대예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폭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오고 오늘 리포트 내용 중에 이제 채권금리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당분간 금값에 대한 레인지 구성 평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한번 1조 달러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총 이전에 2조 달러 플러스 이번에 1조 달러 합치면 3조 달러가 됩니다. 정말 역대 최고의 부양책 규모인데요. 이런 이슈를 두고 시장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앞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부양을 받을지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1611-12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소통 원하시거나 방송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함께 뜨고 있는 기사는요.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이 강한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시장에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지금 빅 랠리에 이어서 고점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다우존스 지수가 4% 좀 정도 떨어졌다. 1분기에 대한 레베뉴 그 평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떨어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예상치 60만 3천 건을 하회한 54만 7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런 지표에 경기 회복 개선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함께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해왕 마스터의 전략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니 나스닥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개장하면서 하락폭을 쭉 키우다가 지금은 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뒤에 뜨는 차트 보셔도 딱 10시 30분부터 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느 자리 값에서 매수 들어가 볼까요? 네, 단가 제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40포인트 지지 평가 한번 보시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840포인트 그리고 손절은 20포 정도 구성하고 13,820포인트 이 정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40포인트 매수 진입 가능하다. 하지만 지지를 함께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 가격은 13,820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13,88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840포인트를 매수 진입가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 다시 재반등에 대한 구조를 평가하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은 제가 오늘 긴급적인 내용이 갑자기 발표가 오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장 반영이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자, 전일 차트가 지금 보시는 하방권에 들어가는 이 자리였죠. 제가 전일 여기에 대한 저항값을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도 랠리에 가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는데 지금 발표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고 나서 밀리고 나서 채널에 대한 구성으로 다시 상승에 대한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40포인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탈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로 보는 게 맞아요.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바이든표 3,600조 초초 거대 부양책 탄생 하나 가능성입니다. 시장은 뭐라고 했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냥 계획일 뿐이죠. 계획인데도. 계획인데도. 단순합니다. 왜냐? 어차피 블루 웨이브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딱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부통령까지 민주당인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진행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인 평가. 여러분들이 흔히 세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세력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하나 질문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는 부양책 중에 통화정책을 봐야 될까요? 재정정책을 봐야 될까요? 재정정책? 그죠. 네. 재정정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통화정책은. 지난번에 통화정책 의미가 있었던 건 채권금리의 영향 때문인데 지금은 채권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증시는 재정정책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영향.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세 번째 대규모 재정 지출안을 발표할 것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고 있다.
자, 그럼 2차 2조 달러까지 합치면은 총 3,600조에 달하는 초대형 재정 지출 법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초대형입니다. 자, 단순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지금 밀고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매도 보면 위험하죠. 지금 위험합니다. 전일까지는 사실 이제 공화당에 대한 반발 가능성으로 좀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했었는데 공화당의 반발을 누르고 한 번 더 미국 쪽 바이든 쪽에서 추가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조로 간단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일본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서 바이든표 이제 2조 달러 계획 발표 뜰 때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1조 달러 여기예요. 여기서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가겠죠. 여기서 바로 위로 갑니다. 이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3,700포인트라는 거는 지지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린 값으로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안 되고 곧바로 다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틱 차트 구성에서 채널 파동으로 구성되는 자리 값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좋은데 지금 포인트가 기약할 수 있는 건 13,040포인트가 최하단 구간이고 좀 높게 잡으면 13,850포인트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 손절이 가장 짧기 때문에 손익비 구성으로 할 가장 좋은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손익비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840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왜 유리한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또 얼마나 큰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발표된 것만 합쳐도 한화로는 거의 4천조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런 계획을 정말 발표만 해도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발표만 해도 움직이는 기대감? 거는 기대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지만 네. 이런 사례가 없어요. 블루웨이브가 된 사례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프리패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게 시장의 평가예요. 아무리 공화당이 태클을 걸어도.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네. 원래 트럼프,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가 이제 네. 해설문 넘버원 하면서 네. 대통령 선거보다 조지아주 선거가 더 중요할 거예요. 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 법은요. 대통령은 미국 구조가 단순히 서명만 할 뿐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맺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서명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상원 민주당, 하원 민주당인데 상원이 그때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반으로 나오면은 투표가 그럼 부통령 권한으로 바뀌어요. 근데 부통령도 민주당이네. 무슨 뜻이냐면은 법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계획 발표를 했을 때 상원과 하원이 시간이 걸릴 뿐 통과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계획 발표가 곧 시장 발표죠. 사실상 계획 발표가. 계획 발표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은. 발표는 사실상 이제 통과는 아직 안 했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출을 통과하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근데 계획 발표만 해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 발표가 곧 발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근데 질문들이 가끔 많아요.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미증시에 대한 구조가 막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발표 뭐 다음 주에 이제 애플 발표도 있죠.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애플 좋아하시잖아요.
네, 애플 발표가 있어도요 시장의 영향 굉장히 미비해요. 네, 기사에서도 지금 네. 기업들이 너무 강한 실적을 발표함에도 투자자들이 무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예상하는 거니까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수치값에 대해서 시장 반영이 좋게 나와도 뭐 당연히 좋게 나올 줄 알았지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시황은요, 그 시황은 시장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님도 알고 있고 앵커님 좋게 나올 것 같죠? 애플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계속 회복을 하는 국면이니까 아무래도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모든 이제 해외 언론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법인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회복 국면이니까. 그렇죠. 상황이. 근데 이 상황에서 좋게 나오면은 더 우상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라는 것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전일 같은 내용은 가족 계획 관련해서 대규모 1조 달러 추가 발표는요. 시장이 예상 못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나오는데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 그쵸. 상승 마감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화당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틀 에 대한 고점 레벨 부담감으로 최근 하락장이 이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뉴스 외신 나오고 상승 랠리 들어가는데 그죠? 이래서 시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초거시적인 사이클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나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시적인 사이클은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예요.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14,900까지 일단은 열립니다. 14,900. 나중에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거 13,800포인트까지 열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3,800포인트까지. 도달하고 나면 늦은 거예요. 도달하고 나면. 지금 똑같은 겁니다. 하모닉 패턴 기억하시죠? 지금 열리는 구성이요. 이렇게 열렸었는데 지금 하모닉 구성이요. 또 한 번 14,900포인트까지 열린다는 신호가 발생돼요. 이게 진짜 돈을 푸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을 푸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가 사실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 정도에 대한 돈 푸는 양을 처음 봐요. 아직 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아직 풀진 않았죠. 정확하게 풀진 않았는데 시장 반영은 바로 되는 거죠. 블루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있어요. 잘하는 건. 저는 그 시장이 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시장이 녹으려고. 차트는요. 제한적이에요.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시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변합니다. 여러분 유가가 마이너스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금값이 올해 하반기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시장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측정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곧 국내 시장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뚫고 올라가도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가요. 외인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자가 더 낮은데 콜금리가 이동을 안 하는 거지. 단기 차익금리가. 외인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 원활하게 유동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견은 하나 뭐냐면은 미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는 올라가고 미증시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조로 봐야 돼요. 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전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한국은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때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도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갔습니다. 과거 사례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요. 금리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 콜 자금 자체가 유입하는 경로가 굉장히 쉬워요. 0.25%에 대한 어떤 소득을 더 추가적인 이자 배당을 얻기 위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미증시 올라가면 한국 증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을 체크해야 돼요. 주식 잘하시는 분은 항상 오전에 글로벌 시장을 먼저 체크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미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나, 그 다음에 한국 증시를 바라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 증시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 많이 남았다. 1조 달러에 대한 부양 정책은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늘 시장의 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해왕 마스터는 실적은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부양책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은 이 조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이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제 1조 달러 가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박하게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상태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의 자리값은 13,840포인트였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발행을 한다면 좀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뭐 부채라든지. 부채는 앞으로, 네. 사실 미국 부채는요 이미 넘사예요. 넘사. 넘사라는 표현 해도 되나? 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어떤 줄임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지금 제가 표정이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미니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네, 이게 뭐냐면은 부채가 지금 미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과거 5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이. 네, 부채는 근데 이건 한 번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미국 역사 문제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세기의 사이클이지, 미국 부채 갖고 태클이 걸리면은 지금 규모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올 때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지고 올게요. 가져오는데 네. 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나중에 한 빚쟁이에요, 빚쟁이.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예, 아니 근데 걔는 찍어내면 그만이다 이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빚쟁이에요, 미국이.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네. 그냥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좀. 또 어떤 표현이죠? 왜 미국이 약탈국이에요, 약탈국. 약탈자예요. 뭘 역사가. 약탈했죠? 예? 네? 이제 원. 아, 인디안에.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주민들에, 네. 미국이 지는 싸움을 안 해요. 여태까지. 지는 싸움을 안 해요. 저는 미중무역 터지면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고 봤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미국이 지는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많더라도 그 부채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터질 시기도 아니고 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구조는요.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찍어서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인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그쵸.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상 못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 세계라는 표현 자체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살면서도 이 정도의 부양책은 보기 힘들 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코로나가 여러모로 신기록을 세우네요. 네, 신기록을 주식 굉장히 시장도 세우고 그렇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 계좌가 소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 계좌만 수익이 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진짜. 아 여러분들 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미국 부채 뭐 이런 건 사실 안 중요하잖아요. 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사실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제 자기 계좌가 중요한데 올해 4월부터 다시 이제 증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3월에 대한 내용은 정말 힘들 거다라고서 평가한 게 제가 3월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 네. 4월에 계획 발표 있고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수익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지키시길 권유드리면서 네. 우상향 더 아직까지 지속한다
이 정도만 평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는요. 지금 골드가 2개월내 최고치에서 조정받고 있다고 하고요. 팔라듐은 신고가 부근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골드는 2개월내 최고치에서 완화 중이다. 그리고 목요일 투자자들은 ECB의 크리스 나가드 총재의 컨퍼런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금속에 대한 공급 우려 팔라듐이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ECB 라가르드 총재의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이 단계적인 완화, 코로나 에 대한 단계적인 폐지를 우린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긴급 채권 매입의 축소를 우리는 논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는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0.45% 하락해서 1,7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향방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골드는 이번 주 계속 이제 매도를 봐주시는데요. 어느 자리 값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좀 이탈 값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 값.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증시에 대한 비유는 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은 잘 봤는데 이제 본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포인트 진입이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1795포인트. 고점에 대한 손절 위치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고점이 나가고 줄 매도세로 들어왔던 거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하단 레인지에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요 방금 전에 이제 또 한 번 단기 하락이 조금 일어났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포인트가 사실은 매수 보는 국면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오히려 미국채 금리가 이제 하단 레인지에 좀 구성돼 있다 보니까 오늘 780포인트 이탈이 되면은 매도 수급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 값이 1785포인트인데 1780포인트 이탈이 이루어지시 매도에 대한 관점 측정하자. 이게 오늘의 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780달러에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80달러에 대한 이탈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자리값은 또 어떤 분석을 통해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 골드가 1794달러부터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까지. 네. 네. 사실 이제 60분 어제 전일 고점이요. 이제 네. 차트상으로 보면요. 이 자리가 제가 이 부분은 평가를 드렸었는데 고점 저항력 자리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어제 이 자리였죠. 지금 단순하게 채널링 구성으로 봤을 때 하단 레인지 구성을 보인 밑에 차트 추세선 있죠. 여기 이 자리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채널링에 대한 구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음 마디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이거 골드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2000포인트부터 내려왔던 차트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네.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가 이끌어졌던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내려오는 자세. 안정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국채 금리가 안정화 들었기 때문에 국채 가격 오르면서 금값도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지금 오늘 국채 금리가요 여러분들 자 1.5451이에요 지금 현 시간으로 1.5451 예. 네. 근데 지금 자리가요 하단 레인지 이 자리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싸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0분 봉입니다. 전일 차트예요. 전일 차트. 자, 이 자리가 저항 자리라고 얘기를 어제 드렸었고 그 저항력이 이 기준 때문에 제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라고 해서 어제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아직 여지가 있다. 근데 진입에 대한 단가는 틱 차트 기준으로 1780포인트 이탈이 나와야 다시 제하방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얘기를 한번 드렸었지만은 왜 미국채 금리를 금값할 때 자꾸 보세요라고 하신다면은 같은 안전자산 성향이 있어서예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같은 안전자산 성향이 있어서.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채권이라는 게. 원래는 보통 반비례로 흘러갔는데 오늘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골드가 상승을 해주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니 재반등 하락이 오니까 다시 재반등이 오긴 했어요. 원래 이제 다시 하는 국면이 여기 포인트인데 그 이제 영향을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가요? 네,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재미로 얘기를 하면 오늘 금은 이제 고점 평가 전일 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는 고점 평가 이루어지는 거고 안전자산에 잠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제가 보는 기준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안전자산 성향을 가진 게 총 세 개로 분류되는데 골드, 국채 그리고 엔화. 네, 엔화. 달러가 아니라 엔화다. 네. 엔화는 왜 안전자산일까요? 라는 얘기가 그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데 원래 달러와 엔화 그리고 프랑까지 좀 엮여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지 않았었나요? 프랑은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봐요. 프랑은. 스위스 프랑. 네. 네. 저는 프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엔화 차트 한번 같이 보죠. 네. 갔나요? 이거 오른쪽 엔화 차트예요, 여러분. 엔화랑 골드랑 흐름이 거의 흡사하네요. 10년물 채권이고 10년물 채권인가요? 네. 다시 볼게요. 왼쪽이 10년물 채권이고 오른쪽이 엔화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골드입니다. 갔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년물 채권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엔화예요. 자, 골드 왼쪽 한번 바꿔볼게요. 갔나요? 10년물 채권하고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셋 다 똑같아요. 그런가요? 셋 다 방향성이 같잖아요. 간단하게 보죠. 왜 그럴까요? 원래 10년물 채권 금리하고 골드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 부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냐. 엔화가 좀 특성이 신기해요. 일본이라는 국가가요. 그 채권 발행을 하잖아요. 일본이. 일본에 잃어버린 지금 30년이죠. 30년 됐는데 프라자 조약 맺고 나서 이제 엔화가 사실 이제 도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도쿄 땅으로 미국 다 산다고. 재밌었어요. 도쿄 땅으로.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순위 중에 10위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1980년도에. 그때 아시잖아요. 소니가 이거 했잖아요. 저희 젊을 어릴 때는 소니가 이거 했습니다. 근데 그때 프라자 조약 잘못하고 이제 환율적으로 붕괴가 온 다음에 일본 쪽에서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조약을 잘못 맺긴 했는데 일본 자국민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 빚더미에 오른 거지. 그때 시장에 대한 규모를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 돼서 지나가는 개도 만엔을 물고 다닌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로요. 돈을 너무 뿌리고 다니니까. 엄청나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 때인데 거품에 끼고 있을 때. 하루에 이제 10억을 쓴 사람이 보일 정도고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왜냐면 저는 체감 못 느껴 봤으니까. 면접만 보고 중고차를 사던 시대였어요. 면접하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막 뽑아대니까 회사가 이제 사람 뽑아대니까 면접을 보면 하루에 50만 원씩 준대요. 80년도에. 그때 당시에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죠. 네. 근데 그 정도로 화랑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면접만 봐서 차를 뽑는다. 이게 가능했대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제 조약을 잘못 맺고서 엔화의 이제 절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장이 완전 구조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 일본의 성향이 완전 다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죠? 그때부터 자국민들이 국채 매입을 해요. 일본 국채 매입을. 자국의 국채 매입을 네. 자국민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을 예시로 들게요. 통상적으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은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그쵸.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중국하고 중국이죠. 일본입니다. 네. 네, 두 최근에 나라가. 일본도 많이 매입을 했고. 그렇죠. 네. 둘이 거의 이제 쌍두마차인데 그러면 무슨 다른 국가에서 많이 사들인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은 국채를요 자국민들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네. 저축하면요 이자를 내야 돼요. 신기하죠? 그런 은행이 많아요. 내 돈 보관해 줘. 대신 내가 돈 줄게. 이 개념. 보관비 같은 건가요? 그렇죠. 보관비 같은 보관 거죠. 보관 수수료 내요. 특이해요. 네. 구조가.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네. 이제 국채를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네. 외인의 위협을 많이 안 받는 국가예요. 외인이 흔들어서 나라를 위협하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엔화를 안전 자산으로 칭해요.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재밌습니다. 네, 엔화는 네.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데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을 줄은. 네. 네. 그 투자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 이제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게 그 이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래요. 저는 달러가 안전자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특성상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특성상. 그래서 저는 길게 1시간 정도도 브리핑할 수 있는데 선물의 개념이나 투자의 개념에서 이제 상대성으로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미국채, 금, 그리고 일본 정도, 엔화 정도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버도 아니에요. 네. 실버 안전자산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실버는 소비재입니다. 여기 은은 써요, 많이. 금은 안 써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은은요 소비재예요. 쓰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철금속인 구리와 같은 동반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특수성으로 가지지 금하고 은하고 묶어서 제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금, 은, 동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묶어서 평가를 많이 해요. 은이랑 금이랑 같이 평가하는 순간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하시고 자 오늘 잠깐 엔화 설명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런 거 비교해 보면요, 네. 다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내일 심심하시면 한번 차트 깔아서 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일본은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엔화가 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주요 맹점은 일본 자국, 일본이요 빚이 세계 1위예요. 미국이 아니라 GDP 대비. 아, GDP 대비에서. 네, GDP 대비 네. 세계 1위인데 네. 그 빚이 자국민이 다 갖고 있다는 거.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는 거. 참 특이한. 네, 굉장히 특이한. 해외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자국민들도 많이 갖고 있고. 네, 많이 갖고 많이 뿌려져 있죠. 있어서 안전자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있어요. 저희가 네. 사실 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걸 막 하잖아요. 네, 민감하시죠. 일본이요, 되게 네. 사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제 잡고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도 규모 면에서는 좀 많이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규모 면에서는. 아, 원화를 많이 뿌려야겠네요. 네, 많이 뿌리고 네, 열심히 많이 사용하게 하고 네. 네, 열심히 외화벌이 해야죠. 선물로 외화벌이 해서 네. 일본 잡아야죠. 엔화를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싹 끌어오는. 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엔화 이야기 해주셨고 금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골드 인버스 들어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럼 골드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골드가 떨어져야 수익이 난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좀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네. 레인지가 지금 미국채가 저평가돼 있는데 네. 인버스를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 네. 한 1.7% 도달하면은 인버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채 금리가? 네, 미국채 금리가 지금은 조금 지금 좀 위험해요, 인버스는. 인버스, 예, 네,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셨다면은 네. 지금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 왜냐면 평가 값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사셨대요. 1630달러까지 좀 들고 가신다고. 아, 1630까지죠? 네. 인버스인데? 네. 인버스는 떨어져야 수익이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세요? 네, 지금 인버스 괜찮죠. 네, 인버스 괜찮아요. 지금 왜냐면 선물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버스는 지금 사도 괜찮죠. 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왜냐면은 네. 아, 제가 지금 자꾸 주식 인버스 하면은 네. 주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관점이 잠깐 헷갈렸는데 네, 네. 괜찮아요. 근데 평가가 볼 때 선물 지수 보실 때 네. 1798 포인트 있잖아요. 네, 지금 차트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버스를 자꾸 베팅을 하실 때 네. 지금 수치값으로 1800 포인트로 잡죠. 선물 지수 1800포인트 보시면은 손절 잡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인버스도 터세요. 그 자리에서. 그게 좋아요. 네. 이것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갔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우, 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잘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자, 골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볼게요. 자, 오일은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코로나 케이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일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좀 손실을 줄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측에서 계속 이 코로나19세가 확증을 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죠. 원유 수요국이 세 번째로 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사를 살펴보시면 미국 의회 측에서 오펙 담합대는 처벌하겠다라면서 이런 불확실성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어떤 가격 나타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6% 떨어진 60.9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지금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60달러를 오늘 지켜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뷰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 관망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관망일까요? 아, 차트 너무 어려워요. 아, 요즘 유가는 참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제가 왜냐면은 사실 네. 이제 유가 얘기를 노란톡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은 네. 좀 남아있고 문제가 그쵸. 변수가 너무 많고 거래하기가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60분봉 일단 차트 보면요. 오늘 관망을 좀 보는 게 사실 제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하되 네. 60.50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60.50. 어제. 네. 이게 이탈되면은 매도세로 그냥 들어설 가능성은 아직 높아요. 근데 아직 매수라는 거예요. 아직. 아직은. 이제 갑자기 61달러까지 회복을 해주네요. 네. 아직은 매수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 오늘 틱 차트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61.70은 넘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자리가 나와요. 지금 자리 값에서 보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탈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에 대한 실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드러날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망하겠습니다. 드러날까? 글쎄. 추가 상승이 네. 드러날까? 오히려 유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네. 체력적인 소모만 심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있어요. 유가가 어려워요, 사실. 유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차트도 어렵고요. 네. 시황도 어려워요. 분석이 안 돼요. 네. 근데 미 의회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제동을 걸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오펙 플러스에 제동을 걸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가 참 그런 거잖아요. 감산량을 어떻게 할지, 증산량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막아 버리겠다는 건가요?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네.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적으로 결론을 짓기가 좀 힘들고 네. 사실 시장의 뷰를 지금 당장 관측하는 거를 당분간 유가는 멈췄으면 하겠다. 분석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용도 어렵고 이거는 가능성, 방향성 자체도 확보하기 힘들고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70달러까지 레인지 확대폭을 한 번은 키울 수 있다라는 평가는 있어요. 단순히 그 평가값. 그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유가는 제가 다음에 올 때 내용 정리를 한번 싹 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유로FX를 안 보고 나스닥을 확인해 볼까요? 아니, 오늘 일단은 그거를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요?
22 통화 정책을 이야기했잖아요. 달러,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달러 함께 뜨는 기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깊게 떨어지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ECB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ECB에서 긴급 팬데믹 대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PPP라고 네.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를, 그러니까 단계적인 축소를 논의하지 않겠다. 즉 앞으로도 계속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네. 한 1시간 전쯤에 나왔습니다. 속보가. 좀 내용이 어렵죠? 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려워요. 네.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ECB는 이제 인프라 정책이든 뭐든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왜요? 돈도 돈이요? 없고, 돈도 없고, 왜냐하면 ECB라는 게 연합이잖아요. 미국에 그쵸. 대항을 하기 위해 연합인데. 유럽 연합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도 탈퇴하고,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 정책 수단이요, 없어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PPP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PPP,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원래 이게요, 통화 정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원칙상. 이거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똥줄 타니까 만든 거예요. 똥줄 타니까. 왜냐면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다 썼는데 네네. 마이너스 금리가 제일 막바지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때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건데, 그, 팬데믹 PPP를 발생을 하고 나서 수혈이 들어가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채권 매입 축소를 합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재정정책으로 3조 달러 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못지 않을 만큼에 대한 화력을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장 반영이 없다. 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할 수가 없구나. 재정 부양 정책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줄이는 네. 긴축 출구 전략을 내보내는 행동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이런 발언을 안 했다면 시장이 떨어졌을 수 있겠네요. 아니,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봐요. 없다고? 저 발언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입, 자산 매입을 축소를 안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축소를 한다 그랬으면 시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축소한다고 난리 났죠. 그렇죠. 재밌죠. 유로 그냥 여러분 그냥 매수 찍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냥 매수 찍으세요 이래버려요 저는. 왜냐면 네. 이거 그냥 마이웨이 갑니다. 이거 6개월은 가요. 지금 아니면 안 나와요. 이래요, 저는. 저 자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갑자기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 발표해버리잖아요. 네. 그냥 전 매수 찍으라고 해요. 이거 못 찍으면 바보 됩니다. 이래요. 전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 대한 완벽한 변수고 이거는 너무 획기적인 내용이라 자금이 확 쏠려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네. 예전에 강연회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차트만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하고 진짜 어머니 아버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밥도 먹고 이랬어요. 밥도 먹고. 예. 네. 저 진짜 많이 샀어요. 지금 얼마나 샀었는지 잠깐 그때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기억나는 네. 게 뭐냐면은 네.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돌면은 네. 어머님들이 정말 너무 반갑다고 술을 한 잔씩 주는데 한 20테이블 되니까 다 받아보니까 20잔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집에 와서 뻗었는데. 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요, 정말 재밌게 이런 거를 얘기 드리고 오프에서 좀 그러니까요. 만나면 즐거울 것 같은데 네. 정말 노란 아쉬워요. 노란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사이클은요, 네. 또 10년 뒤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엄청난 공부에 대한 기회예요. 아닌가요? 엄청난 공부에 대한 기회 아닌가요? 그쵸. 지식을 쌓고 이런 정책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직접 눈으로 보고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다음에 한번 코로나 자 코로나 네. 잘 해결되면은 네네. 여러분도 한번 서경에서 또 강연회 해갖고 재미있게 알겠습니다. 또 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길 기원하면서 저 지금 나스닥 본장 기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선물 지수는 지금 어떻게 좀 보세요? 간단하게 정말. 나스닥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많이 네. 올랐어요. 오른다고 했다. 네. 오른다고 했다. 자, 여러분들 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오르잖아요. 네. 추세만 단기적으로 보세요. 네,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음봉 전환, 양봉 전환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계속 오릅니다 네. 오늘. 네, 네,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시황의 마스터 해양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한 시간 고생해주신 해양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